도라지 캐러 왔더니 좀 몸이 찝찝하네요. 그렇죠. 네? 좀 쉬었어야 되겠습니다. 좀. 예, 좀 쉬어봐요. 예. 이모래요. 예. 알겠습니다. 냉큼 옷부터 벗어져 치는데요. 아, 땀이 젖어가지고. 그래요. 네? 축축합니다. 좀 이게. 김옥원 한의사 먼저 등을 척 드러내고는 한여름 뙤약볕 밑에서 한껏 달궈진 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냅니다. 됐습니다. 네, 해드릴게요. 오시죠. 아니야, 난 그거 못해. 차고 왔어. 예? 이제 사와기로 해야지. 아니, 같이 해야죠. 아, 예? 예? 나는 까먹었어. 아니, 어디에 사오기가 있습니까? 이게 사오기예요. 이게 목욕 사오기예요? 이거 목욕탕에 있는 거. 목욕탕에 있는데 이거 여기 네. 와 있습니까, 이게? 예? 샤워기에 연결된 밸브. 뭔가 작동 준비를 하시는데요. 이거 물 뜨끈뜨끈합니다, 이게. 아, 그렇지. 예? 이거 왜 이리 뜨끈뜨끈합니까? 저 도람청에서 더워 끓네요. 아. 마당 한가운데 설치된 샤워기도 모자라 한여름에 뜨거운 물이라니 정말이지 괴짤배가 따로 없습니다. 찬 것은 뭐가 됐든 몸서리치기 싫다는 할배가 직접 고안한 샤워시설이라는데요. 계곡에 천정 일급수를 끌어와 저장한 물이랍니다. 원리는 이 태양에 네. 열을 받아가지고 자연으로 덮는 거예요. 하루 종일요? 네, 쟁을 덮는 거죠. 오, 뜨끈뜨끈합니다. 예. 예. 이게 하루 종일 그래. 햇빛을 받아가지고 예. 이 안에가 뜨뜻해지. 모터를 돌릴 수 없는 오지에서 할배 기바람이 탄생시킨 천연 온수 보일러 인생입니다. 아버님은 진짜 이거보다도 더 산골짜기 갖다 놔도 살 사람입니다. 예? 낮에 하면 뜨거워서 묵힌대. 그래요? 아, 또 몸 좋습니다. 예? 아버님. 저 어제 돌덩이 같지? 예, 돌덩이 같습니다, 돌덩이 같지. 뒤가 더 하얘었는데 검은 머리가 나. 이제 회춘하는 거, 회춘이요. 예. 예. 아들 같이 잘해주네, 뭘. 예. 이열치열. 핫한 발명품 덕에 할배의 뜨거운 땀도 시원하게 날아갑니다.